다음 에피소드는 옵션과 언랩인데, 이걸 하기 전에, 그 전에 옵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절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패니까 해시 맵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18장에 나와 있던 주제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옵션부터 보죠. 옵션은 이남입니다. 이남이고, 베리언트는 썸 또는 난, 둘 중에 하나예요. 썸은 데이터 타입 밸류가 있죠. 밸류의 타입이 T입니다. 그러니까 지네릭이죠. 지네릭 이남이에요. 어떻게 쓰는지 볼 텐데, 옵션은 주로 패닉을 처리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바로 패닉하는 것보다는 19.6에서 더럽게 패닉인데, 옵션을 통해서 조금 더 패닉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 checked division 펑션 하나 구성하고 리턴되는 것은 옵션이고 그 데이터 타입은 i32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따라서 얘는 리턴을 하는 것은 sum i32,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i32 타입의 sum을 리턴하거나 혹은 none을 리턴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none을 리턴하거나. 그래서 divides가 제로, 얘가 제로인 경우 none을 리턴하고 옵션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썸에다가 디비던드와 디바이저 나눈 값, 어떤 값 밸류가 나오겠죠. 밸류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제로로 뭔가를 나누려고 하면은 컴퓨터가 패닉에 빠져서 프로그램이 다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운되지 않고 뭔가를 리턴하게 되죠. 그죠? 조금 더 정교하게 하려면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비던드 디바이저 속에 조금 전에 봤던 체크드 디비전 요거 위에 있는 요 펑션을 요것을 호출하도록 구성을 해서 좀더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체크드 디비전에서 난이 만약에 리턴되면 요걸 출력하고, 그렇지 않고 썸의 어떤 값이 나오게 되면은 요게 또 출력되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정수끼리면은 되겠는데, 정수가 아니면은 이건 또 다운되겠네요. 그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긴 하겠죠. i32니까. 보통 이 디비던드 디바이저 할 때는 플로 씁니다. 이렇게 인티저 타입을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구성,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니까 여기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경우 0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패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난을 옵션에 담고, 요것은 또 이런 식으로도 담을 수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옵셔널 플롯에서 이렇게 제로, 제로는 제로인데 그냥 제로가 아니라 F32 타입의 제로. 재밌게도 달라요. 같은 제로 그런데도 F32 제로와 F64 제로가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옵셔널 플롯 얘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제로가 들어가고, 다음에 옵셔널 플롯을 언랩을 한 겁니다. 언랩을 했으니까 마찬가지 제로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난을 언랩하면 어떻게 되나요? 난을 언랩하면은 패닉이죠. 그죠? 언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패닉을 호출하는 한 가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패닉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옵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